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 B.A.P. Yes, sir. 연기군부터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앉은 순서대로. 아, 그 말은 그냥 자신 있다, 모두가. 좋습니다. 아, 자, 영재군. 영재군. 네. 어, 긴장을 안 하고 계세요. 어떤 게인지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모창. 아, 모창이요? 좋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아시죠? 어, 여섯 분 중에 가장 잘하는 사람이 선곡권의 기회를 가지는 겁니다. 아, 네. 예, 그 한 명이 원하는 노래로 제가 다음 노래를 띄워드릴 테니까. 자, 어떤 분이 잘하실지 많은 분들도, 듣고 계신 분들도 평가해 주시면서. 네. 자, 먼저 영재씨. 네, 저는 그 요즘에 좀 이슈가 되고 계신 브라운 소울의 송은. 아, 송은씨. 좋습니다. 송은씨. 어떤 노래로 하면 되실 거예요? 그 제목이 갑자기 생각나네. 아, 브라운 아이드 소울 노래. 예, 아, 브라운 아이드 소울 노래로. 네. 자, 만나볼게요. 3, 2, 1. 네. 좋았나 봐. 널 많이 아꼈나 봐. 물 한 번 부으시면서. 아, 너무 긴장하셨어요. 머리가 삐죽삐죽 섰네요. 네, 괜찮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자, 3, 2, 1. 이별 알고 있는 날 다 아는가. 야, 좋아요. 살짝 김건모 씨 같기도 했고. 잠깐만. 예, 그거는 컨셉트 좋은데요? 분위기 좋아요. 네. 자, 힘찬 씨 갑니다. 네. 아이리스의 명장면을 하나 내가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이게 정준호 씨하고 이병헌 씨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싸우는 장면인데. 예, 정준호 씨의 성대모사를. 정준호 씨의 성대모사 기대됩니다. 자, 만나볼게요. 3, 2, 1. 넌 날 죽이려 했었고, 이제 넌 내 곁에 없었어. 자, 받아, 바보! 명령이 감사합니다. 이걸 방송에서 할 줄 몰랐는데. 연기 꿈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더 할까요? 하나 더 있어요, 손님. 왠지 목소리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자, 가겠습니다. 3, 2, 1. 야, 샤가지 없는 놈아. 잠시만요. 너무 발음이 충격적이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윤문 씨 선배님의 명대사가 그 싸가지라 나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그렇죠. 김찬 씨가 그걸 한 거기 때문에 너무 잘 살려주셔서 깜짝 놀랐네요. 자, 다음은 리더입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룹의 축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뭐든지 다 잘하는 우리 박영준 씨. 못하는 게 없죠. 맞아요. 빵빵 터집니다. 이름부터가 왠지 잘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영국 씨? 네, 그러면 저는 24시간 맨날 래퍼니까 오늘은 노래 해보겠습니다. 노래로 너의 힘을 보여줘. 자, 가겠습니다. 자, 3, 2, 1. I can make believe I always go. Even if I do, I always go. And the falling of it all is I love you. 야, 좋은 내용이에요. 네. 러브 나오면 다 좋은 내용이에요. 네. 자, 좋습니다. 자, 대현 씨 차례죠? 네, 저는 이건 저희가 항상 집에 갈 때마다 다 같이 웃으면서 하는 건데. 진짜 똑같습니다. 진짜 똑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누굴 따라하는 거예요? 동생들이랑 만화를 보다가 이제 이 만화 주제가를 이제 버지의 민경훈 선배님이 부셨거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민경훈 씨의 모창이네요. 자, 만나볼게요. 내게 허락된 거 몇이 많아 거친 미래라 해도. 혹시 다른 노래 안 됩니까? 사실 원래 메인은 겁쟁이로 다들 많이 따라하시는데. 다시 겁쟁이 이런 거죠. 예. 그래. 예. 지나 기억이. 좋은데요? 좋습니다. 분위기 한층 업되고 있는데 과연 종 업시가 업? 네. 이름도 업이네요. 성대모사. 좀 수줍은 듯한. 멤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처음 듣네요. 다음에 수습니다. 자. 많이 아실지 모르는데 그 요즘 지금 끝났지만 융재상 선배님 시트콤에서 하셨던 자, 만나보겠습니다. 3, 2, 1.
장난입니다. 제가 좀 농담입니다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자 3, 2, 1 농담입니다. 여러분 즐거워해 주시면 감사하네요. 자 좋습니다. 아무래도 마지막에 한다는 건 그분이 제일 잘하지 않을까. 마침 사실 뭐니뭐니 해도 제일 귀염둥이 막내로 잘 알려진 우리 젤러씨. 저 마스크는 어디서 사는지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세요. 항상 외톡을 가리는지 꿈이 양악수술은 아닌지 정말 항상 턱을 가리고 계십니다. 자 젤러씨 마지막 계획이 어떤 계획을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네. 그럼 저번에 했던 개인 괜찮아요. 기회를 없어서 네. 양희은 선배님. 오, 예, 오, 예. 더 쫀득하게. 더 쫀득하게. 네. 자, 3, 2, 1 너 이름이 뭐니? 내 소중한 자산과 누릴 수 있니? 너 이름이 뭐니? 소중한 내 머니 키워줘 마니. 광고에서 나오는 목소리죠.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분의 개인기 모두 들어봤는데요.